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모든 국물 요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멸치 육수를 아주 진하게 끓이는 것 가르쳐 드릴게요. 멸치 육수 하나 진하게 잘 끓여 놓으면은 된장찌개든 모든 국물 요리에 이거 하나면 끝장납니다. 저는 멸치 육수를 이렇게 좀 진하게 끓입니다. 멸치 육수를 낼 때 저는 500ml에 물 500ml는 자, 이 생수 하나 병 분량입니다. 멸치 종이컵 한 컵을 넣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그냥 들어있고요. 자, 머리 내장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. 멸치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국물이 진해요. 그런데 주의할 것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요. 멸치 육수를 내장이나 머리를 따지 않는 대신에 이거 바싹 말려야 됩니다. 베란다나 이런 곳에 펼쳐 놓든지 아니면 박스에 사셨으면 박스 뚜껑을 열어 놓으시든지 해서 한 며칠 바싹 말리셔야 되는데요. 이게 소리가 나죠. 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질 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아주 바싹 말려야 됩니다. 바싹 말려서 쓰면 멸치가 비리지가 않더라고요. 멸치를 건조만 잘하면 내장과 머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.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. 너무 끓이면 멸치 곰탕에 가깝게 아주 탁해지거든요. 만약에 국물이 너무 탁하고 잘못 끓이셔서 진하게 너무 끓이셨다면 그건 된장찌개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멸치 국물 하나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건요, 모든 국물의 기본이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찍어드리니까 이거 하나면 앞으로는 국물 요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이거 김치 만들 때도 이걸 넣고요. 쇠고기 국 끓일 때도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쇠고기 국인지 멸치 국인지 분간 안 되니까 쇠고기 국물에 30%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멸치를 넣었는지 눈치도 못 채면서 진짜 맛있는 쇠고기국도 됩니다. 멸치 육수는 이게 500ml 물이거든요. 이 500ml 물을 넣고요. 아, 보통은 조금씩 된장찌개 할 때는 이 500ml 물로도 충분하지만 국물을 육수를 많이 낼 때는 자, 500ml 하나에 자, 멸치는 저는 한 컵 들어갑니다. 종이컵에 한 컵 넣었죠. 그럼 저는 500ml가 아니고 오늘은 더 많이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제가 오늘 한 2L의 양을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멸치가 아까 그렇게 이만큼이 한 컵 분량이었어요. 그러면 전 500ml 4컵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4번을 넣겠습니다. 마리수로는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. 한번 집은 게 한 20마리 정도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불을 켜겠습니다. 불을 켜고요. 다시마는 이게 한번 물에 헹궈줬는데요. 제 손바닥만하게 크죠. 오늘 저는 총 2L의 양을 할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물을 1L만 넣었어요. 왜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1L를 더 채울 거거든요. 자, 이제 멸치 국물이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. 아, 거품은 이렇게 할 때마다 나오는 거 걷으시면 되고. 자, 여기에 물을 500ml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는 거는 멸치와 다시마를 끓여서 물을 부으면은 좀 더 빨리 우러나기 때문에 처음 끓인 것은 불리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을 이제 500ml 더 넣고 이제 1L를 더 넣어서 이게 총 2L 물이거든요. 다시마는 한번 끓었었으니까 자, 물을 붓고 이렇게 헹궈서 여기에 묻어있던 맛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. 헹궈서 이제 다시마는 지금부터 이제 건져내도 됩니다. 이미 얘가 한번 살짝 끓는 과정에서 다 우러났다고 보면 되고요. 자, 이제 멸치를 끓이는데요. 제가 냄비를 이렇게 흰색을 쓴 거는 멸치 육수의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멸치 육수가 조금 더 진하게 이래서 다시 끓어오르기를 기다립니다.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는데요. 자, 이렇게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좀 맑은 갈색이거든요. 너무 많이 끓이면 이렇게 탁 하면서 우연 갈색이 되면은
좀 음식을 해놓으면 비리거나 좀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속에 내장에서까지 깊은 그런 맛까지 우러나지 않도록 이게 저는 끓으면은 한 3분 안에 불을 끕니다. 멸치가 조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진한 맛이 안 나더라고요. 멸치가 많이 들어가야지. 이렇게 거품이 약간 이렇게 끈적하게 올라오는 거는 아까 넣었던 다시마 때문에 그렇고요. 이 국물은 전혀 끈적하지 않습니다. 전 항상 멸치 육수를 이렇게 진하게 만듭니다. 모든 국물 요리에 멸치 육수 하나면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. 자, 육수 색깔이 어느 정도 이만큼 났으면 이제 불을 끄고 멸치를 건져냅니다. 멸치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. 멸치 양 한번 보세요. 멸치 육수 낼 때 대파, 뭐 무, 양파 뭐든지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제가 해보니까 끓일 때는 좋을지 몰라도 끓이고 나서 이렇게 건져내면은 국물이 반밖에 안 남더라고요. 그래서 전 아까워서 대파나 무 같은 거는 육수 낼 때 쓰지 않고 국물에 그냥 넣어서 끓여서 먹는 음식 할 때 씁니다. 이게 육수가 많이 남지 그걸 너무 많이 넣으면은 건더기 반 국물 반 건더기 건져내면 그 건더기 속에 육수가 다 품고 나서 이 멸치 육수가 반밖에 안 남거든요. 그래서 저는 멸치와 다시마만 넣고 1차로 이렇게 육수를 내고요. 대파나 다른 것들은 그냥 국물 끓일 때 국물에 같이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. 색깔이 맑은 갈색입니다. 맑은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탁한 갈색이 되면 비려요. 육수가 기본입니다. 모든 음식의 육수가. 멸치 육수 맑게 나온 거 보여드리려고 유리볼에다 한번 담아볼게요. 이렇게 여러분도 맛있는 육수 내서 음식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멸치 육수 내는 것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